안녕하세요. 존스퀘어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진행한 Always와 그램의 비교 리뷰에 이어서 삼성 노트북 Always 2018년형의 개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 Always 시리즈는 삼성이 그램의 대항마로 내놓은 초경량 노트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Always의 성능, 화면 등과 같은 면을 더 자세하게, 또한 작년 모델에 비하여 달라지거나 개선된 점 위주로 다루어 볼 것입니다. 이번 연도 Always는 CPU의 종류와 외장 그래픽 탑재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종류의 모델이 있으며, 외장 그래픽 탑재 여부에 따라 나타날 무게의 차이는 40g 정도로 별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외장 그래픽 모델을 리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외관의 경우 작년 모델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크기는 완전히 동일하며 재질 역시 작년과 동일한 매끈한 금속 재질입니다. 좌우 베젤은 매우 얇으며 상하단 베젤은 보통 정도로 전체적인 크기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화면 휘어짐이 심하지 않으며 키보드 플렉스 역시 크지 않습니다. 내구도의 경우 자체적으로 테스트할 수가 없어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내구도로 정평이 나 있는 싱크패드나 XPS 계열의 노트북, 또한 밀스펙 충격 테스트를 받은 그램 등에 비하면 충격 상황에서의 신뢰가 조금 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힌지의 경우 자석으로 화면이 붙어있는 느낌이라 화면을 열때 약간 뻑뻑합니다. 그러나 한 손으로 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게는 늘어난 배터리 용량 때문에 60g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무게가 전체 무게의 5% 정도로 크지 않으며 아직도 15인치 노트북 중에서는 매우 가벼운 편입니다. 동봉된 충전기는 작년과 같은 65와트로 아주 좋은 휴대성을 보입니다. 웹캠은 상단에 위치하여 있고 높은 화각을 보여주기 때문에 각도 혹은 구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카메라가 작아서 호텔이나 방 내부 등 어두운 환경에서는 노이즈가 상당히 심하지만 이는 물리적인 한계로 보입니다. 화면의 경우 전세대와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백라이트로 전세대 올웨이즈에 비하여 PWM 주파수가 많이 높아졌으나 색 제어력은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대 밝기와 대비의 경우 전세대와 큰 차이가 없는 320니트 그리고 800대1 정도로 매우 좋지만 색 제어력은 거의 완벽했던 전세대의 97%가량에서 93.4%로 떨어졌으며 초록색과 빨간색의 색 제어력이 약간 부족합니다. 다만 이 역시 좋은 색 제어력이기 때문에 전세대와 놓고 비교하거나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삼성 설정에서 화면 모드 조절을 할수 있는데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하거나 취향에 따라 화면의 진함과 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명한 모드는 파랑 화이트 밸런스와 함께 어두운 부분에서 채도를 많이 높인 화면을 보여주며 사진 편집 모드는 색 온도를 표준과 가깝게 낮추고 2.2의 감마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보다 더욱 진한 화면을 좋아하시는 경우 HDR 모드가 있습니다. 50% 이하의 어두운 색의 채도를 높임으로써 약간 더 화사한 화면을 보여줍니다. 배터리의 경우 75Wh로 전작의 66Wh에 비하여 10%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울트라북 계열에서는 매우 큰 축에 속하는 배터리 용량입니다. 따라서 최상급의 배터리 시간을 보여주는데 중간 정도의 부하에서 7시간, 사무 작업 등에서는 쉽게 10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순 사무 작업만 한다면 하루를 버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 리뷰에서 테스트한 모델이 외장 그래픽 모델인 만큼 내장 그래픽 모델은 MX150에 없어 배터리 시간이 더 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IO의 경우 두께와 디자인을 위해 USB-A를 제거하고 USB-C를 늘리는 최신 추세에 반하여 여전히 3개의 USB-A 포트와 풀사이즈 HDMI 포트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장치들이 여전히 USB-A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반가운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USB-C 포트는 썬더볼트를 지원해 매우 좋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풀사이즈 SD가 아닌 마이크로 SD 포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는 사진 작업 등으로 풀사이즈 SD 포트가 필요하신 분께는 아쉬운 점일 수 있으나 휴대폰과 데이터를 바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성능에 대해 알아보자면 CPU가 전세대 듀얼 코어에서 쿼드 코어로, 그래픽 카드가 940MX에서 MX150으로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상당히 개선된 CPU 성능과 GPU 성능을 보여줍니다. CPU의 경우 쿨링이 매우 준수하기 때문에 스로틀링 없이 2.5GHz의 터보 클럭을 보여주며 이는 전세대 대비 60%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더욱 좋은 점은 낮은 온도 때문에 전력 제한을 20W까지 올릴 수 있어 매우 높은 2.8GHz의 터보 클럭을 유지하며 시대벤치에서 620점의 점수를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 상태의 i7 8550U 이상, 또한 6세대 데스크탑 i5에 근접하는 성능으로 필요할 경우 매우 좋은 성능을 낼수 있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이러한 높은 성능은 어도비에서 렌더링 작업을 하시거나 3D 블렌더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PU와 그래픽카드에 동시에 100% 부하를 걸 시 GPU의 전력 공급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CPU의 전력 소모가 7W 정도로 떨어져 CPU 성능이 30%가량 떨어집니다. 그래픽인 MX150의 경우 현세대 내장 그래픽인 UHD620의 2배의 성능이며 전세대인 940MX에 비하여 50%가량의 성능 개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그래픽의 한계로 인하여 6년 전에 중급기였던 GTX 650 정도의 성능에 그치며 이는 현재 하급기인 1050의 60% 수준입니다. 따라서 CUDA 그래픽 가속이나 고전 게임 등을 하는 데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최신 게임을 하려면 옵션 타협을 많이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CPU에만 부하를 걸 시에는 히트싱크가 크고 팬이 두 개이기 때문에 소음과 온도 모두 매우 낮습니다. 조용한 곳이 아니면 잘 들리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전혀 거슬리지 않습니다. 게이밍 벤치마크 부하 시 온도와 소음이 올라가 팬이 들리는 정도는 되지만 여전히 41dB 정도로 게이밍 노트북들보다 훨씬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도서관 등의 아주 조용한 환경이 아니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음 테스트는 노트북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조용해 마이크의 노이즈 플로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와 트랙패드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데스크탑 키보드와 동일한 크기의 풀사이즈 키와 일반적인 울트라북 키보드들에 비해서 긴 키트래블과 함께 완충이 잘 되어 있는 구조 때문에 장기간 타자 시에도 손에 큰 무리가 가지 않으며 키감 역시 좋습니다. 백라이트가 존재하긴 하지만 색이 청록색이고 어둡습니다. 또한 조도 센서와 연동이 되어 있어 밝을 때에는 아예 켜지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측면보다는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트랙패드는 유리 재질로 손이 땀이 나는 상황에서도 흘리지 않고 잘 미끄러집니다. 심한 딜레이는 느껴지지 않았으며 크기 역시 맥북을 제외하고는 꽤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마우스 없이 사무작업 등을 하는 용도로는 문제없습니다. 스피커의 경우 전세대와 동일하며 울트라북의 물리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음에서의 주파수 응답 밸런스는 나쁘지 않으나 400Hz 이하의 중저음부터는 급격히 음량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음악을 들을 때 중저음과 저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메탈 바디의 공격 때문에 특정 대역폭에서 배음 외율이 나타나며 듣기에 약간 거슬릴 수 있습니다만 2-3차 배음에서 나타나는 외율인 만큼 심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피커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 노트북 9 Always 2018년형은 매우 추천하고 싶은 15인치 울트라북입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웠던 작년 화면에서 성능 저하가 있었던 점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약간 늘긴 했지만 여전히 부담없는 무게, 용량이 매우 크고 오래가는 배터리, 여전히 평균 이상의 화면과 매우 좋은 성능 등 일반적인 소비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존스퀘어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